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전국을 강타한 히트송의 주인공인데요. 아마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묻지 마세요 듣고 왔습니다. 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노래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정이 특별하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연기하다가 방송하다가 노래를 부르니까 네. 또 새로운 세계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또 그래서 지금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좋아 죽겠네라는 말 들어봤죠?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 네. 자다가도 웃는다는 말 들어봤죠? 네. 자다가도 지금 요즘 그런... 자다가도 웃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소가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은데 네. 첫 앨범은 언제 나오셨죠? 첫 앨범은 이제 한참 후 드라마 때문에 네. 드라마 때문에 그 연속극에서 이름이 거식. 거식. 네. 클 것자 심을 식자 김 김거식으로 나왔어요. 네.
거시기라고 말을 하죠. 거시기. 거시기. 아, 거시기로. 그 거시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네. 이름이 김거시기로 나왔어요. 네. 그 거시기로 나와서 거시기 하면서 네. 이 손박자로 노래를 하다가 네. 김성환의 인생. 네.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노래가 나왔죠. 손박자로 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좀. 네. 이 이제 손박자는 뭐 별거는 아니고 네. 이 소리만 나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소리만 나면은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인생이라는 앨범도 내셨는데 워낙 배우로서 자자하셔서 사실 노래까지 잘하시는 좀 반칙인 것 같거든요. 그럼 배우로서도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 이 전라도 사투리가 몸에 배가지고 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사고 그러는데도 아 근게 시방 뭐시냐 저 왔다 마님 저 거시기서 저 아 왔다 저 산 넘어서 말이죠 뭐 이러니까 도저히 대사가 네. 사투리가 몸에 배니까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명 시절도 대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한 군대에서 네. 군대 그 동료들하고 사투리를 하나씩 공부를 해서 네. 그래서 제대해서 나와서 오히려 그게 아주 큰 덕이 됐어요. 오히려 사투리 네. 때문에. 사투리 때문에. 네. 사투리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배우로서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친숙했던 선배님인데 88년도에 데뷔 앨범을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평소에도 가수가 꿈이셨나요? 그때는 이제 뭐 가수 활동은 거의 없었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무슨 특집이나 뭐 탤런트들이 이렇게 이제 양념으로 끼일 때 한 네. 번씩 이렇게 끼었는데 4년 전에 그 안동역을 부른 진성 씨가 나하고는 이제 형 동생 오는데 네. 옛날에는 부르지 않아도 형님 하고 뛰어왔는데 요즘에는 세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응? 이제 떴다 이거지. 근데 한 번은 형님 어디가 웬일이냐 하여튼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 형님 구경 한번 해보세요. 뭐 네가 뭐 좋은 노래 나왔으면 뭐 좋겠지 뭐 잘 부르겠지 뭐. 네. 아니 형님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왜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그래서 네. 알았어. 약속했는데 가 보니까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예요. 너무나 가사가 좋고 네. 너무나 편안하고 어른들이 딱 좋아하실 노래예요. 네. 그래서 노래는 참 좋은데 네 얼굴하고 그 가사하고 맞냐 그러니까. 형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 인마 지금 몇 살 먹었다고? 뭐 내 청춘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네. 네가 몇 살이라고 서산 넘어가?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뭐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뭐 네. 그런 얘기면 어른들이 싫어하시고 욕 먹지. 10년 후에 부르면은 딱 맞겠다. 그랬더니 작곡가 선생님이 네. 그럼 선생님이 한번 불러봐달래. 네. 아니 내가 남의 노래를 왜 불러요? 그래서 한번만 불러봐달. 거기서 불렀는데 바로 취입을 해서 이 노래가 나온 겁니다. 와 진짜 운명의 네. 곡이네요.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고 네. 계속적으로 정말 인지도를 쌓아가시고 사랑을 받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앨범이 새로 나왔잖아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친구에 대한 애절한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자. 또 친구가 또 소중한 것도 항상 느끼고 네. 가면 갈수록 또 친구가 더 귀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네. 정말 이 가슴이 딱 닿는 노래예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픈 친구야. 봄이 오면 춘 3월에 여름이면 5년 내 청춘 꽃 피웠는데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 그럭저럭 잘도 왔구나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 어디 있느냐 몇 개 하세나 봄이 오면 춘삼월에 내 청춘 꽃 피웠는데 가을이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 그럭저럭 잘도 왔구나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데 보고픈 친구야 그리운 친구야 어디 있느냐 옆에 한잔하세나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 여보게 한잔하세나 여보게 한잔하세나 자 이번에 노래 한 곡을 더 불러드릴 텐데 제가 연속곡을 하면서 연속곡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나온 인생 팔자국이 다 찍혀서 어떻게 지워지지도 않고 나머지 인생, 살아온 인생보다 나머지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인생을 잘 해봐야지 그런 내용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김성환의 인생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
지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